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가공기능사 필기과정을 맡고 있는 김한나입니다. 우선 앞에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격증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책 첫 페이지에 보시면 식품가공기능사 검정안내라고 하는 게 있죠. 뒤에 학습하는 부분 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딸 수 있는지 그리고 따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신다고 하면 훨씬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행 목적이 나와 있죠. 우리 농축수산식품 가공을 통해서 식품의 소화율이라든가 보존성을 높이고 맛과 형태를 사람들의 기호에 맞도록 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제조, 가공 업무를 담당한 기능인력을 뽑고자 이 자격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들어가셔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 제도를 시행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공무원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현장에서 경력을 많이 쌓으신다라고 하시면 경영자로서도 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품가공기능사를 기본으로 우리가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그 다음에 최고 그 과정인 식품기술사까지도 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에서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필기시험을 보고 두 번째는 실기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기 과목으로는 여러분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품화, 식품위생학, 식품가공 및 기계 이 세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요. 모두 다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60점만 맞으면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하나하나 저와 함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무난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실기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기는 대체로 우리가 그 작업형으로 많이 하는데 식품 가공 작업을 내가 작업을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공정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주로 뭐 우유 품질 검사나 그 다음에 사과 젤리 제조 그 다음에 연제품 제조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필기시험은 합격률이 약 50% 전후반 정도 되고 실기시험은 약 90% 이상 합격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 필기 과정만 탄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다라고 하면 자격증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책 우선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 식품 가공 및 공정하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식품 가공의 원리하고 나와 있죠. 우리 식품 가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도대체 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우리가 식품을 식품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 정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품이 모르면 이 식품을 가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2번에 보시면 우리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데 이 식품 제조나 가공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모두 다 제조하고 그런 공정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품위생법에서 보면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거는 모두 다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요즘 뭐 이렇게 번데기 같은 거 많이 먹나요? 번데기 같은 것도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런데 단하고 여러분들이 제외사항이 있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약으로서 의약도 우리가 입으로 먹죠. 그런데 의약으로 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들은 다 식품이지만 내가 약성을 기대하고 약으로 먹는 것들
것들은 의약 제품은 우리가 식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식품의 정의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엔 식품 가공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농축수산물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하여서 식품 재료의 저장성, 안전성, 영양 특성, 그 다음 편의성, 가공성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품질을 떨어지게 가공을 하진 않겠죠. 그리고 이용 가치를 높이는 수단을 식품 가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농축수산물은 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걸까요? 그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과라든가 뭐 특히 뭐 복숭아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금방 무르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못 쓰게 상하는 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복숭아는 여름에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 이 복숭아를 근데 겨울에도 먹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우리 복숭아 통조림을 만든다든가 복숭아 병조림 아니면 뭐 복숭아 잼 같은 거를 가공을 해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1년 44철 언제든지 이 복숭아를 먹게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이 식품 가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식품 가공의 효과, 뭐 식품 가공의 목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가공의 효과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가공의 목적을 보면 유통기한을 연장한다. 그쵸. 우리가 시장에서 나와서 판매하고 사고 할 수 있는 이런 유통기한을 연장을 하면 우리가 섭취관도 넣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식품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그냥 복숭아를 먹는 게 아니라 복숭아 통조림을 먹는다든가 이러면 훨씬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겠죠. 복숭아 잼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양성분을 공급한다. 예를 들면 뭐 우유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먹는데 칼슘이 우유에는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첨가하면 어때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훨씬 더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영양 강화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 가공이다. 그리고 식품 제조사의 수익을 증대하고 뭐 여러 가지 불가식부위나 유독물질, 이미 이치를 제거해서 식품이 좀 가능한 것들을 가식부라든가 식품의 질을 좀 향상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로 이제 나오는 게 단위 조작과 단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옆에 여러분들 그 앞에다가 이렇게 좀 별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이거는 내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단위 조작이다라고 하면 무슨 과정이다? 그쵸. 우리가 물리적 과정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단위 공정은 우리가 화학적 과정을 단위 공정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단위 조작은 물리적, 단위 공정은 화학적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식품 재료의 물리적 변화를 취급하는 조작을 단위 조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식품 성분의 화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다루는 가공의 단계를 뭐라고 한다? 단위 공정이라고 한다. 밑줄 쳐놓고 물리적 단위 조작, 화학적 단위 공정 동그라미를 좀 쳐두시면 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물리적 조작이다 라고 하는 건 주로 뭐냐? 그쵸. 우리가 뭐 자른다든가 부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말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물리적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학적 과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리가 열을 처리한다든가 산을 처리한다든가 알칼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금 같은 거 우리 염장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식품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단위 공정, 화학적 변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위 조작과 단위 공정이 한 가지씩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단위 조작은 액체의 수송이라든가 저장, 혼합, 가열, 살균이라든가 냉각, 건조에 일어나는 기본 공정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 밑에 산이나 효소를 당화시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그냥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물리적 과정은 썰고, 그다음에 부수고, 말리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다 이런 물리적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뭐 화학적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식품 가공에서 단위 조작의 원리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 보시면 데치기, 끓이기, 볶기, 살균하기, 냉각, 냉동은 모두 다 어때요? 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의 전달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건조한다든가 농축, 증류, 결정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열도 전달이 되지만 물질도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질 이동, 그다음에 세척이나 원심 분리, 그다음에 침강, 교반, 여과, 유체 수동은 유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액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의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품의 가공에서 보시면 이 단위 조작이나 단위 반응 과정이 보통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가 좀더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식품의 가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뭐 기본 단위계라고 하는 건뭐 길이는 미터로 재고 뭐 무게는 킬로그램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시고요.